사랑해, 고문영. 사랑한다고. 사랑한다니까?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! 야, 사랑한다는데 왜 도망쳐? 야! 사랑해! 밥은? 방금 먹었어. 너는? 난 형이랑 먹었지. 너 일할 때 승재 씨나 이 대표님 불러서 같이 있으면 안 되나? 글 쓸 때 옆에 누가 걸리적거리는 거 싫어. 문은 잘 잠궜지? 또 아무나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고. 좋다. 뭐가? 내 걱정해주는 거. 앞으로 네가 걱정할지만 골라야겠다. 오빠! 오빠! 오빠? 어떤 년이야? 어? 아니야. 신경 쓰지 말고 글 써. 에이씨. 투명 어린애 목소리였는데. 약간 좀 취했는데 택시기사님이 밤엔 여기까지 절대 안 간다고, 여기 무섭고 재수없어서 원래 안 가는 데라고 중간에 내리래잖아. 그래서 한참 걸었더니 술이 좀 깼네. 그럼 나랑 더 마시자. 아, 됐어. 지금 딱 좋아. 난 마시고 싶은데. 안 돼. 넌 적당히가 없잖아. 나도 취하고 너도 취하면 큰일 나. 왜? 내가 덮칠까 봐 겁나? 아! 고문영. 응? 내가 다른 데 가서 살자 그럼 갈래? 왜? 갈 거야? 또 도망가야 돼? 오빠가 나비 꿈 볼 때 됐어? 어?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. 내가 그 나비 확 찢어 죽여줄게. 너 알지? 나 나비 잡는 킬러인 거. 아니야, 그런 거. 근데 우리 왜 걸어? 어? 날씨 좋은데 걸으면 좋잖아.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나아지고. 그래? 난 다리만 아픈데 시간도 아까워. 아, 그럼 갈까? 업어줄래? 어? 형이 집에 잘 가고 있나? 아, 혼자 잘 가네. 아씨. 그니까 나한테만 집중해. 알았어, 줘.